안녕하세요. 템플톤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한번 시장 살펴보고 무엇이 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대장은 누굴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누가 수급이 들어왔는지 같이 보시면, 투자 종합을 보면 오래간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쌍꺼리로 매수한데 개인들이 다 팔았죠. 상당히 아쉽죠. 개인들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갖다 잘지 못하고 연기금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기관과 여기 쌍꺼리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죠. 자,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면서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판다는 거죠. 단기 차익에 연연해서 길게 가져가지 못하니까 수익을 줄이는 겁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뭐였냐면 뉴스가 나온 게 그거죠. 비투자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빚을 갖다가 돌려주지 않는다. 아니, 대출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비투자가 처음으로 사상, 바이오 언택트에 14조 원이 물려있다. 가면서 신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용 규모. 지금 얼마 나왔죠? 13조 7,500. 대단합니다. 매일 연속으로 늘고 있죠. 그럼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9월 15일에 공매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되는 것이 그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예탁금도 47조를 들고 있어요. 신용이 14조를 가까이 가야 됐고요. 그렇죠? 그러면 3조를 넘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개인 투자 자금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동안 외국인들은 매수가 잘안 했는데, 이제 거의 720선을 돌파할 때 한번 매수하고 또 조정받았다가, 오늘 다시 매수가 나옵니다. 또, 미국은 연일 지금 중국과의 영사관 문제로다가 기술 탈취 문제 때문에 영사관을 폐쇄하느냐, 그저 자진 나가라 싸우고 있죠. 자, 신용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죠. 따라서 9월 15일로 예정돼 있는 그 뭐죠? 공매도 기준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뉴스를 보니까 그 공매도에 대해서 아마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코로나 긴급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예금이 109조가 폭증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공매도를 허용해서 그렇게 되면 빚은 많이 늘어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 그야말로 초과 유동성이 해도 될까요? 자,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만약에 유동성 회수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거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돈은 있는 대로 다 풀렸거든요. 자, 그러면 너무 급격하게 또이 공매도를 허용하게 되면 주가가 조정하면 이 개인 투자자들은 다 어떻게 되나요? 깡통으로 가죠. 또 힘들게. 자, 그러면 한국은행이 어떤 식으로 이걸 금감원하고 같이 풀어갈 건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코로나 19 팬데믹이 낳은 금융시장의 뉴노멀로 저금리, 저성장, 저평가, 고령화가 이제 됐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회복이 경제 폐쇄 기간 대응책들로 나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문제는 지금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은 장이 비대면이 아직도 실적 개선에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8월 5일에 언팩 행사가 있으니까 스마트폰 수혜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었고요. 저는 이것은 뭐 한쪽에 같이 보면 됩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은 삼성전자가 이끌면서 IT 반도체들이 전체적으로 올랐죠. 한번 보실까요? 전자. 삼성전자가 오늘 강하게 올라가면서 2.58포인트 올라가면서 종목들을 전부 다 동반 상승하게 만들었던 것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또 스마트폰 수혜주들, 또 그죠? 반도체 후공정 장비들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차차차를 벌렸다.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지금 가져가는 종목들은 다 오늘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오른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갈때 반도체가 오늘 상당히 강한 중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았죠. 카메라 종목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까지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에서는 역시 주도주로 가고 있는 게임주하고요. 그죠? 주도주로 가고 있는 게임주하고요. 템플턴의 식구들은 이미 주도주라서 게임주를 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들고 가고 있는데 상당히 잘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어젠가요? 어제 금요일 토요일 날 발표한 것이 이제 수소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버스를 이제 그 서울시 휘발유 2035년에는 서울시 휘발유 경유차 등 내연기관차 등록을 불허하고 전기차 수소차 등록을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의 등록을 허용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하반기부터는 전기 버스를 166대를 도입해서 시내버스는 2021년에 교체 차량부터 의무화하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를 택시는 2030년에 의무화하겠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상당히 굉장히 많이 주가가 갈고 있지만 전기차도 역시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주식을 어떻게 사서 갈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주도주를 어떻게 들고 갈 거냐? 굉장히 중요하다. 이미 비메모리 반도체도 오늘 리패스가 강력하게 나갔나요? 자, 리패스도 또 나가는데. 근데 여기 뭐 자꾸만 팔아요? 팔아야 돈을 버나요? 반도체를 얼마나 이쁘게 올라가느냐 하면요. 이건 지금 신고가를 내면서 또 가지요? 아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도체가 끝난 거 아니고요. 그죠? 역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들고 갈 거냐? 아직 중국 수혜주는 그렇게 뭐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 게임주들이 NC소프트는 저희가 안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오이즈라든지 바르게 올라가고 있죠. 웹젠이라든지 아, 왜안 나오죠? 네. 아이고 웹 앱으로 왔네. 웹젠이라든지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다. 게임주가 지금 주도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주도주라는 말을 이해를 안 가서 주도주를 들고 있나요? 자, 주도주가 가고 있습니다. 게임주도 주도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소프트웨어도 가고 있고 비메모리도 가고 있고 반도체 장비주도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수혜주는 아직 주도주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게임주는 확실히 좀 다르죠. 자, 이래서 게임주가 더 강하게 나가고 있다. 어쨌든 이것이 주도주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꼭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죠, 템플턴은. 자, 그동안에 조정했던 일제엔 카카오, 네이버도 역시 플랫폼 기업도 나가고 있다. 오늘은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리노공업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자면 오늘의 이제 핵심은 역시 그죠? 반도체가 주도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역시 여러분은 관심 가지고 사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굉장한 일이 벌어졌던 것은 신풍제약이죠. 우리가 첫날 다 팔았습니다. 신풍제약을 여기서 팔았죠. 팔아요.
그러고서 5일선 유지하고 있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우리 의원들 팔고서 현금 확보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또다시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거기다가 이제 이 주식은 이제 몰라요. 확실히 끝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겠지만 이제 설거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1600%가 넘었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사갖고 왔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이제 오늘의 핵심은 또 신풍지약은 대신 그런 다음에 거꾸로 이제 제약 종목들이 오늘 전체적인 하락을 받았죠. 얘가 하면서 전체적인 하락을 받았어요. 물론 일부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다. 물론 예외적으로 이렇게 엑세스 바이오 상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주식수 그 다음에 상하프론 테크가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가 계속 강하게 나가고 있죠. 어우, 진짜 멋있습니다. 수익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종목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가는 종목을 제한해서 수익을 하고요. 주도주가 뭔지를 몰라서 주도주는 안 사고 어떤 거 샀지요? 전부 비주도주로다가 차트에 바닥 있는 것만 샀더니 주식은 거꾸로 갔더라. 자, 이렇게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그래서 포트를 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포트를 짰는데 가는 종목은 무서워서 하나도 못하고 떨어지는 종목만 죽어라 들고 있으면 수익이 잘 날까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쨌든 반도체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있고 하이닉스는 그렇게 강하게 나가지 못했지만 삼성전자가 지수를 이끌었다 오늘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더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매수 가담했다는 거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동안 개미들이 돌아다니면서 매수하고 그래서 상당히 돈을 벌죠. 비투자가 사상 최대로 14조 원을 돌파했다. 이것이 백신 개발로 상당히 좋은 거 아니냐? 자, 그러면 가담의 또 하나가 이제 그 독일에서 날라온 소식이 바이오. 그죠. SK바이오. SK바이오가 상당히 아니야. 이게 아니고 SK바이오. SK케미칼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케미칼. SK케미칼. SK바이오센스가 뭐죠? 빌 게이츠가 문 대통령의 전 편지했다는 이 소식과 함께 또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코로나 19 백신 개발에 성공할 시에는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 개씩을 생산해서 이걸 팬데믹을 해소하겠다. 그래서 44억의 연구 개발비로 지원을 했어요. 빌 게이츠가. 그러면 6월부터 연간 2억 개씩을 생산해서 9월부터 임상 시기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에코프로비엠도 또 아니요. 빌 게이츠가 그문 대통령의 편지한 것 때문에 이곳은 상당히 또 이렇게 1억 개를 만든다. 2억 개요? 2억 개씩을 생산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CMO 기업이라고 그러죠. 위탁 생산 기업. 자, 그렇다면 주가는 더갈 소지가 있죠. SK 케미칼이 오늘도 또 올라갔습니다. 이게 끝날까요? 아직도 그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전략. 처음부터 이거 쫓아가서 또 그냥 강력하게 사고 그러지 마세요. 언제나 기회를 주니까 기회를 기다렸다가 사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살 종목만 얘기했기 때문에 혹시 뭐팔 종목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은 그걸 고민하지 마시고요. 기업이 좋으면 안 팔아야 됩니다.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시각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멀리 보는 그런 인식이 없습니다. 짧게
특히 단타방에 있었던 사람이 제 방에 최근에 두분 있는데, 아, 전문가님 10% 올라가니까 자르고 싶어요. 그래서 자르려고 손이 나가려고 그러다가 멈춰서 전문가가 자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미코도 상당히 진단 키트 역시 아직도 가고 있죠. 이런 걸 보면서 자꾸 잘라 먹다 보니까 수익은 못 나고, 그죠? 중요한 종목은 더 들고서 수익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거 잘라 먹다가 보니까 주가 크게 간 꼴을 못 봅니다. 전문가님, 내가 드디어 그죠? 100%가 넘었고요. 그죠? 상하프론트에서 100% 넘었고 이렇게 수익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이 조정을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배짱이 없는 사람은 결국 수익을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매일 단타에서 쥐꼬리 같은 그런 돈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짧게나마 여기까지 제약바이오는 좀 조정을 받았지만 일부 종목들은 나갔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끝나버리진 않았죠.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역시 좋은 종목을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상당히 좋다. 자, 지금 어디는 어떤 기업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이해하셨죠? 자,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매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오늘은 길게 안 하고 짧게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내일 또더 좋은 소식으로다가 여러분이 투자해서 어디서 나가는지, 뭔 어떤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사후 약방문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없다면 그것을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좋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낸 분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정말 좋은 종목을 들고 가면 더큰 수익이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역시 뭐 브루셀즈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건 없으니까 템플턴의 종목을 들고 간다면 큰 무리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장기 투자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필수 해주시고요. 좋은 일이 마구마구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도 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